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목사님? 돈 벌러 왔습니다. 돈 벌러 오고 개척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목사들이 교회에 돈을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 자체도 부담되고 특히 개척교회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주에서 함께 걸어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태호 목사입니다. 이화영 목사님과 함께 전주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또 일하는 목회자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가구 물류센터에서 일했고요. 여기 오니까 이제 교회 사역도 같이 병행하면서 제가 소진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주차 근무 요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점심에 식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후에 일하는데 오자마자 여기를 이제 대타를 해줘요. 식사 다녀오시면 저는 이제 상인회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배달을 하러. 근데 이제는 은행 업무도 보고 상인회에 필요한 여러 민원들도 해소하고 또 가끔 청소도 하고 사실 잡무를 합니다. 저요 신공항시장 상인회 시책 같은 거 있으세요? 배달 도우미. 6개 맞는가요? 네, 맞아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5시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시까지 와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해요. 출근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가 있거나 이제 운동을 시간을 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천원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교회 아니면 운동을 이제 다녀왔어요. 교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시간 활용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전에는 제 멘탈을 잡기 위해서 1일 1운동 해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운동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위치 이렇게 내려주신 그게 뭐예요? 차단기가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손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번호를 입차에서 입차 기록을 만들어주고요. 감사합니다. 초교회 목사라서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맞나요? 실제로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누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가 시간 나오면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뭐 그거 안 하고 싶은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장기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 하나씩 루틴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런 거 있어서 좀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막 목적 없이 기도 막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교회 개척이라는 게 옛날 시대하고 이제 다른 건 이제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미 문화적 토양, 기독교적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과거와 다른 거잖아요. 그때 씨를 뿌리는 것과 지금의 씨를 뿌리는 건 너무 다른 일인데 옛날 씨를 갖고 와서 이 토양에 뿌린다 똑같이 뿌린다는 거는 오히려 더 무리수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제 외로워요.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좀 위축감이 들어요. 왜냐면 개척교회가 사실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이 상황이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뭐 자기한테 화살이 너무 많이 꽂히는 스스로 사실 다들 그렇게 보지 않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 교회는 해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척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또 만약 아무 프로그램이나 하면 이거 뭐 그냥 소진되고 일반 교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그게 덧대어지는 게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척교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좀 없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더 깊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적정한 사리를 받고 적정하게 일하는 게 서로 노예화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 때 들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게 저한테도 자유롭겠다. 제가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초창기에 돈을 조금 버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냐고. 사실 제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건데 막상 현실의 문제는 녹록치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를 돌이켜보면 알게 되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삶에 다양한 사람들이 겪는 애환, 아,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상황이 닥쳐봐야 아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면 진짜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삶의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상황들이 낮은 편에 속하니까 다양한 차이를 많이 인식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좀 더 안 좋거나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성을 가져보는 거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애환과 고통, 마음은 원의로 돼 안 되는 인간의 한계, 공감할 수 있는 차원을 넓혀주는 데에선 진짜 좋다. 일을 좀 해보는 게 생존 본능을 깨우거나 다양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소소한 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목회자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목사님? 이렇게 좀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일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이중직하면서 사시는 거. 저는 적당한 일을 하고 싶어요. 많은 일 말고요. 그냥 적당한 일. 일도 사실 저 개인적인 시간으로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이 정도만 되면 이게 오히려 저한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일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몰입을 좀 할 수 있다는 건 시간도 잘 가고 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생각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해서 좀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 돈 쓰는 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너무 피같이 벌잖아요. 이거를 막 교회에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면 지금 내 삶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못난 모습도 보여주면서 실수를 서로 용납해오는 관계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공감의 차원이 늘려지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그림자처럼 늘 숨어 다녀야 되는 세상에 목소리는 내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지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제가 그리고